나가야 될 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발 내 손을 제발 지치도 힘이 들면 나를 불러줘. 너의 눈빛 너의 말투 보고 싶은 것 알아. 네 맘을 알아. 외롭고 슬퍼지면 나를 찾아줘. 감싸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줄게. 사랑해 love me love me. 내 안에 네가 있잖아. I love you kiss me kiss me. 세상에 둘 더 없는 흑기사야.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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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나 너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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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날아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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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거야. 감동을 줄 거야. 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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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사랑할 거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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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마. 사랑의 해결사 해결해줄게. 아, 뒷쪽으로 박수를 왜 안 치시는 거예요? 박수! 박수! 인생! 박수! 사랑해, love me, love me. 내 안에 네가 있잖아. I love you, kiss me, kiss me. 세상에 둘 더 해결해 줄게. 감사합니다. 김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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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은 왜 안 김수찬 안에 치세요 김수찬.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게 악수를 한두 번 다 해도, 아, 봐봐! 봐봐! 이래서 내가 안, 이래서 내가 안 잡아드리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일단 감사합니다. 제 소개를 일단 점수를 드리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누나. 김수찬을 보셔서 기분 좋으신 건 알겠지만, 흥분을 좀 가라앉히세요. 손 좀 떨지 말고. 추워서 떠는 건 아니라는 건 다 알잖아요. 날씨가 이렇게 좀 후끈후끈한데. 예, 제 소개를 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사랑쟁이. 아, 원래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박자에 맞춰서 좀 이렇게 박수를 좀 이렇게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쟁이 사랑쟁이 예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는 여러분들의 사랑쟁이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김수찬까지 이렇게 김수찬 초대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우리 음향생이 여기 이따가 노래 나올 때 반주랑 같이 나오니까 너무 지지거려가지고 목소리 위주로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모니터에 반주 소리를 좀 많이 좀 넣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디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형님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반가우신 나머지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는 우리 누나 형님들이 계신데 제가 이게 악수를 너무 이렇게 다 일일이 해드리고 싶은데 못해드린 이유가 이제 여러분들 다치실까봐
여러분들 다치고 저도 다치고 하면은 이런 행사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못 잡아드립니다. 어느 지역 가니까 김수창이 너무 이뻐가지고 집에 데려가시려고 막 무대 아래로 끄집어 내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못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아셨죠? 다 한 번 하면 다 잡아드리고 싶은데 막 끄집어 내리실까봐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서 악수를 일일이 다 못해야 되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멋지고 의미 있는 무대와 행사를 만들어주신 또 시장님과 부시장님, 물론 이 자리에는 또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또 안 계신다고 먼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또 이 자리에 자리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아까 전에 좀 미리 와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제 차 앞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행사 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또 하러 오셨어요. 명함까지 주시고. 어디 계시죠? 우리 그러니까 바쁘게 돌아다니셔요. 이렇게 박수 받으셔야지. 우리 이 자리를 또 협조해주신, 또 만들어주신 의장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의장님 양옆에 앉아계신 또 중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원래 그 라인에는 제일 앞자리에는 중요하신 분들이 앉아계신 거예요. 다 같이 여러분들 우리 멋있는 또 이 배지가 어떻게 보면은 보기에 멋있어 보여도 굉장히 무게 있는 여러분들 부담스러운 그 배지입니다. 그쵸 여러분? 그쵸 선생님? 그쵸 우리 의원님들? 네, 왜냐면 국민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도 좀 큰 박수, 의원님들께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립까지 해주시고 이런 행사 자주자주 만들어주세요. 김수찬 자주자주 놀러올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노래하러 왔어요. 자꾸 재촉하지 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김수찬을 방송에서만 보시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담아가고 싶으셔서 막 찍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리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기왕이면 김수찬이 좀 눈을 뜨고 있을 때 좀 찍어주세요. 노래할 때는 좀 눈을 좀 많이 감아요. 윙크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기왕이면 이렇게 멘트할 때 이렇게 찍어주세요. 누나 손 안 아프세요? 계속. 다음 곡은 제가 올해 3월에 제가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하고서 낸 신곡입니다. 신곡인데 여러분들에게 피켓 이렇게 들고 계시네요. 거기에 적혀있다시피 사랑쟁이라는 곡을 제가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곡이 김수찬의 자작곡입니다. 반응이 뭐 이래요? 자작곡은 자작곡이 작사작곡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도 쓰고 곡도 만들고 자작곡입니다. 네, 김수찬의 사랑쟁이 신나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같이 박수치면서 즐겨주세요. 아셨죠? 뒤쪽에 아셨죠? 김수찬 시력 좋아요. 다 보여. 우리 핑크색 옷 입은 우리 누나. 사랑쟁이 방금 드셨네. 다 보인다니까. 네, 사랑쟁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박수치면서 사랑쟁이 이해나 지금이나 나는 별취했는 한결같이 뛰는 심장 나는 사랑쟁이 골목대자 개구쟁이 친구들 사랑도 받았었지 난 발바지 통기타로 새침대기 사랑도 받았었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변치 말자 그런 사랑은 나에게도 있었지 않아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이해나 지금이나 나는 변치 않는 한결같이 뛰는 순간 나는 사랑쟁이 말썽쟁이 대초리 사랑도 받았었지 연애 편지 상상병에 가슴 아픈 사랑도 받았었지 우리 우정 변치 말자 우리 사랑 변치 말자
그런 색은 나에게도 있었지 아마.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연하지 부미나 나는 변치 않는 다른 별같이 깨는 심장 나는 사랑쟁이 세월가도 변치 않는 옛날 지금이나 결코 변치 않는 한결같이 뛰는 내 심장 나는 사랑쟁이 나는 사랑쟁이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그 누나는 김천사세요? 다 김천사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는 몇몇 분들이 그 팬복 입고 계셔가지고 팬인 건 알겠는데 외국 사람이세요? 근데 김천사세요? 어? 잠깐만 이거 받아주세요. 필리핀 잠깐 올라오실 수 있어요? 또 외국 분이시라니까. 아 앉지 말고 이러면 보는 눈이 많아요. 결혼하셨어요? 예. Yeah. 그럼 더안 돼. 아니 그러면 안아드렸으니까 김천에서 외국에서 오셔가지고 김천에 사시잖아요. 김천 자랑 세 가지만 해주세요. 우리 김천에서 포도가 제일 맛있어요. 포도가 맛있고 두 번째. 뭐야 자두도 맛있습니다. 뭐가 맛? 자두도 맛있고. 그리고 우리 시장님요 너무 사랑합니다. 끝났다. 근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먹는 거네요. 네네네. 나 먹을 것밖에 몰라요. 원래 먹을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 행사 재밌게 즐기다 가시고 박수 계속 많이 쳐주실 거죠? 네. 아 사진은 안 돼. 지금 계속 공연해야 되는데 끝이 없네. 끝이 없네. 빨리 내려가 빨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옹을 했으면 됐지 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렇게 포도가 맛있고 자두가 맛있는 김천에서 김수찬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베트남! 안 돼. 이러다가는 이제 전 세계가 하나를 뭉치겠어. 김천에서. 자 다음 곡 네 다음 곡으로 바로 이어가 볼 텐데요. 제가 김천은 군 제대를 하고서 처음 이렇게 와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첫 정을 잊지 않고자 이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예전에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트롯에서 제가 그 주현미 선생님 그 마술 이렇게 하면서 했던 곡이에요. 첫 정이란 곡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주지원센터. 이제야 하기에 가슴은 아파도 미련 없이 잊을래요. 사랑도 주고 슬픔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람을 사랑하던 지난 시절 가든 첫점 때문에 무거운 달길 돌리지 못하고 나 홀로 서서 망설이고 있다 여러분 손머리가 봤습니다. 손머리가 봤어요.
해도 눈을 감고 지울래요. 행복도 주고 슬픔도 주고 떠나버린 그 사랑. 사랑하던 지난 시절 받은 초점 때문에 외로운 마음을 달래지 못하고 우애로 있어서 망설이고 있다 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앵콜이요? 저 태어나서 앵콜 처음 받아봐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이 김천의 열기랑 앞에서 또 대단한 가수분들이 세 분이나 나오셨죠. 근데도 이렇게 지치지 않고서 김주찬 뭐가 그리고? 아, 싸이의 나팔바지 그거 준비를 오늘 못했는데 어떡해요. 집에서 영상으로 일단 보시고 제가 다음에 김천 올 때는 꼭 그거 준비해 올게요. 형님 아셨죠? 약속해요 형님. 아 그렇다고 그렇게 나라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어떡해요. 오늘같이 좋은 날 너무 아쉬워가지고. 약속해서 약속 형님 약속. 예, 네, 다음에 김천 올 때는 나팔바지 꼭 가져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근데 세 분의 대단한 가수분들이 앞서서 공연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앞에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즐겨주시는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앵콜인 만큼 한국을 더 안 할 수도 없겠는데요. 지금 뒤에 또 조정민 누나가 오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할애될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국을 불러드리고서 혹시라도 앵콜이 하나 더 나온다면은 뭐 하나 더 하고 가고요. 혹시라도 앵콜이 안 나오면 뭐 그냥 오는데 제가 보니까 휴게소 잠깐 이렇게 볼일 보려고 들린 시간 제외하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4곡 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아 그렇다고요. 네 하여튼 일단 한 곡 더 보내드리고서 네 분위기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노래는요 앞서서 사랑쟁이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도 제가 더블 타이틀이라 그래서 두 곡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는 요즘 방송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노래입니다. 안무도 굉장히 쉬워가지고요. 굉장히 핫한 노래입니다. 솔직 이별이라는 곡인데 이거는 같이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무가 솔직하게 솔직하게. 누나 왜 안 해요? 누나 나 이거 해줘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이게 보면은 제가 누나 왜 안 해요 해가지고 딱 한 번을 딱 찍잖아. 그러면은 절대 자기가 아닌 줄 알고 다들 이러고 계시더라고. 근데 본인 맞아요 누나. 여기 꽃무늬 옷 입은 누나. 여기 지금 옆에 하고 계시잖아. 근데 가운데 우리 누나. 거기 누나 맞아 누나. 솔직하게 이제 아셔가지고 맞아. 같이 해줘.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이별 솔직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시겠어요? 네 우리 시민분들께 솔직하게 솔직하게 네 감사합니다. 솔직 이별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더 높고 매기도 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내놓친 거 후회하니 나만의 사랑 절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니. 헤어진 연인들이 행복을 빌어준다는 그 말을 난 이해할 수 없어. 일도 이해 못해. 다른 사람 시작해도 내 생각이 자주 나니 나만큼 내게 잘해줄 사람 없어. 결국 후회하기.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그 말 변명 따위 필요 없어.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그 말 날 더 비참하게 만들어준다.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네 말 솔직하게 날 떠나서 불행하니 불 떠놓고 내기도 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 놓친 거 후회하니 나만한 사람 절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니. 떠놓은 물이 말라가도 내 바람은 변치 않아. 하루하루 슬퍼하기 내 맘 변치 않아. 사랑하니까 떠난다는 그 말 변명 따위 필요 없어. 사랑하니까 보내준다는 그 말 날 더 부참하게 만들어. 솔직하게 솔직하게 막힘없이 이런 입에 솔직하게 나 떠나서 불행하니 불 떠놓고 내기도 해. 솔직하게 솔직하게 나 놓친 거 후회하니 나만한 사람 절대 없다는 걸 여전히 이게 앵콜이라는 게 이 정도 소리로 이 정도 앵콜을 받으면은 앵콜을 하신 분들도 찝찝하고 받은 사람도 찝찝하고 참 맞춰서 너 빨라 누나 너 빨라. 아까 흥분 가라앉히라 그랬는데 아직도 흥분을. 물론 김수찬이 그렇게 매력적인 가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가라앉히세요 이제 슬슬. 네, 마지막 곡 해야 되니까 가라앉혀서 천천히 맞춰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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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왜 불러요 누나? 어? 결혼을 하셨냐고? 나는 뭘 자꾸 저를 김수찬 씨, 수찬 씨 열심히 부르시길래 뭘 물어보시려고 김수찬을 그렇게 열심히 부르시나 했더니 뭐가 궁금하신데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에? 뭐라고? 결혼 안 했으면 사회 삼으려고. 김천 자주 오게 생겼네. 아니 잠깐만 우리 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알아볼 순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볼 수 있으니까 우리 팬분들 우리 찬이 사람 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따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28? 아, 전 또 이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면은 그걸로 어떻게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올해 30입니다. 만으로 하면 28, 29 되는데 네.
제가 뭐 이게 뭐 나중에 또 의장님도 그렇고 뭐 의원님들도 그렇고 허락이 되시면은 네 그래 말도 안 되죠. 갑자기 김천 제대하고 나서 처음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뻐 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우리 또 아니 호칭을 또 뭐라 해야 돼. 장모님도 아니고 하여튼 농담 하여튼 네 이런 자리 김천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수찬 또 이렇게 앵콜을 외쳐주신 만큼 김수찬 이렇게 화합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또 안 부를 수가 없죠. 남진 선생님의 님과 함께를 부를까 합니다. 다들 아시죠? 네. 그러면 김수찬 님과 함께를 마지막으로 이곳 김천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김수찬 돌아가는 발걸음 가벼울 수 있도록 박수와 함성 있는 힘껏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 민요가수 조정민 누나가 나올 때는 더 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라면서 김수찬이 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과 한백년 살고 오 하나씩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네 가을이면 풍년돼요 겨울이면 행복하려면 다 같이 불러볼게요. 멋쟁이! 멋쟁이! 반대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백년 살고 싶어 오늘 김수찬과 함께해서 다른 것도 제 모습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난 좋아 나를 좋아하는 관계면 여러분과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한백년 살고 싶어 한백년 살고 싶어 한 백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다 같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감사합니다. 김수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